이런 데가 나왔어요? 먹어. 아, 냄새 너무 좋아.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네. 벌써 더워 더워. 지금 이 날씨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덥긴 덥지만 그래도 많이 안 더운 날씨? 네, 브리즈가 있고 약간 바람 있고. 헤럴드 스퀘어. 트레디셔널 코리안이라 그래가지고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식집인가봐요. 분식집 베스트 막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근데 아들이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를 먹고 싶대요. 우리가 맨날 먹는 거. 근데 아무튼 여기서 아침 먹으려고요. 아침 겸 점심. 지금 몇 시야? 11시 42분. We have a new menu here. Ah, okay. Yeah, yeah, sure. Uh-huh. Sit anywhere you want. 위에 앉고 싶어? Go ahead. 앉아. 여기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메인 디쉬 불고기 들어간 그 뭐지 비빔밥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거네. 분식 같은 거다. 이거는 파전. 이것도 맛있겠다. 되게 푸짐하게 잘 나오는데? Thank you so much. 네. 와, 맛있겠다. 이게 국물인가 봐. 한국 사람들도 여기. 액츄얼리 한국 사람이 쿠킹 하나 봐. 엄마 이거 먹어봐. 내가 literally you need to. 원래? 먹어. 엄마, 봐야 돼. 알았어. 엄마 근데 프라이 먼저 말고 야채 조금만 더 먹고 먹을게. 야, 이거. 야, 여기 맛있다. 그치? 이거 맛있어, 여기. 두부도 너무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응. 시금치도 좀 먹어.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김치도 먹고. 이 김치 진짜 맛있어. 약간 굴 들어간 것 같아. 우리 이쪽으로 걸어오길 잘했다, 그치? 그나마 이거 버섯이 되게 맛있을 것 같거든? 먹어봐. 여기 사람들 되게 많이 알아야겠다. 여기 되게 맛있는데? 진짜 그냥 나이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 한번 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즈인 게 그렇게 맛있어. 맞아, 맞아. 우리가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야. 배고파가지고 더 맛있지. 근데 이거. In general, 근데 되게 맛있네. 방금 저 코바에서 밥을 먹고 요렇게 넘어가면은 원래 가려고 했던 커피숍이 있어요. 여기다. 여기 오려고 했거든요. 들어가자. Thank you. 냄새 너무 좋아. 여기 뒤에도 의자 있나 보자. 되게 코지하다. 이런 워터탭 여기 이렇게 있고. 아이스 바닐라 라테. Can I use my personal cup? A personal cup? Yeah, of course. Oh, my God. I love it. Really? This is it. So this is really flat. I love it. Easy to carry. So do I just give you? Oh, wow. Yeah. Yeah! Is that it? Yeah. What was your name? Thank you. Mm-hmm.
엄마 너 옆에 앉을게. 엄마 너무 섭섭을 해. 그래? 두 사람도 똑같은 거 있대. 어. Why does this feel like some kind of 1920s? 엄마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 왜냐면 LA에 많이 없잖아, 이런 느낌이. 엄마 빨대도 갖고 왔다. 아들, 엄마 진짜 오랜만에 프로퍼한 커피 마시는 거야. 아니. 맛있어. 엄마. 맛있다. 맛있어요. 되게 프레쉬한 맛있는 느낌? 아까 바리스타 중 한 명이 자기도 이거 똑같은 거 컵 있다고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커피 마셨더라? 며칠 만에 제대로 된 거 마시는 것 같아. 이 의자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테이블도 너무 이뻐. 쓰레기통도 이뻐요. 여기가 29가인데 26가 정도까지 내려가서 이제 메르슨 파크를 잠깐 들릴 거예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어제 비 오고 그러더니 너무 맑아. 여기 보면은 건물하고 건물 사이가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전거 이렇게 타고 다녀도 좋겠다, 그치? 지금 메리슨 파크 거의 가까이에 왔거든요? 저건가 보다, 저거. 저기. 여기가 가운데인가 보다. 뭔가 되게 동상이 많다, 그치?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보고 되게 이쁘다고 했던 그 지붕이에요. 너무 화려해. 구름이 실시간으로 막 지나가고 있어. 공사를 막 엄청 하네. 막 꽃 심고 있어. 아니, 나 어렸어. 뉴욕으로. 못 들어봤어. 처음 봤어. 아, 미국이 아니야? 와우. 신기하다. 아니, 이거 웬 쓰레기 동산? 뭐야. 거의 대부분 아마존 박스야. 이런 거 다 리사이클 되는데, 이거 다 리사이클 되는 거 모아놓은 거구나. 여기도. 지금 여기가 세븐틴스고, 세븐틴스에서 랩턴. 그니까 저기가 유니언 스퀘어 파크. 아들이 가고 싶어 했던 반즈앤노블스. 여기가 5층짜리래요. 되게 크게 막 만화 섹션도 있고 막 그렇다고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봅시다. 어, oh, thank you. 와, 진짜 시원해. 진짜 크다. 진짜 시원해. 오케이, 네 시간이야, 이제, 요아마. Do whatever you want. 여기는 카페인가봐요. 반센노블스 안에 있는 스타벅스는 진짜 그 스타벅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메뉴를 이제 같은 거를 캐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런데 스타벅스 앱은 못 써요. 반즈앤노블스에서. 우리 아들은 왜 비즈니스 섹션으로 들어간 거지? 아들.
아들. You're in business section. I know. 저 안에 섹션 있어. I'm checking it out. 여기는 막 세일하거나 last chance인 그런 책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3층인데 쓰레기가 보이네. 아, I know this guy. 봐봐, 누구야? 이 사람 유튜버야? 어. 아. Pretty famous on that. Uh-huh. 여기는 맨 끝층.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망가. 주스 제너레이션에 왔어요. 아, 여기 앉을 수 있는 데가 있긴 있다. 하얀테 나. 하이. 그렇지, 워터멜론 드래곤. 그 다음에 엄마는 일렉트로 프로틴을 마셔. 이거는 셋발 때, 이거는 쓴 거. 가져가. 마셔보자. 헤드라고 프레시 코코넛하고 파인애플, 진저, 라임, 바나나, 비타민 B, 밀크티스, 미네랄 13불. 그 다음에 아들 거는 프레시 워터멜론 주스, 드래곤 프루트,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임. 야, 니 건 안 마실 수가 없다. 야, 가자. 여기는 뭐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 저기가 유니언 스퀘어. 한번 가보려고요. 어떻게 건물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쁠까? Welcome to Union Square. 들어가 봅시다. 뉴욕에 있는 파크는 의자가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의자 천국이야. 의자가 너무 많아. 와우. 다 의자. Like, 저기 막 이렇게 풀밭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여기 앉아? 깨끗해? 저 업데이트를 하려고요. 여기 지금 유니온 스퀘어 파크에 와가지고 아들이랑 앉아있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 반세노블스에서도 못 앉았거든요. 왜냐면 의자가 없어. 아무튼 주스 조금 건강해 보이는 거 하나 픽업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좀 덥기는 하지만 햇빛도 좀 쐬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옷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뉴욕에 오기 전에 날씨를 봤더니 무슨 비가 막 계속 오고 햇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는 햇빛 보기는 글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옷을 챙겨가지고 왔는데, 제가 막 하얀 옷을 안 챙긴 거예요. 좀 밝은 옷을 안 챙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좀 습하기도 하고 너무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좀 하얀색 티셔츠를 좀 하나 사야겠다. 너무 더워서 첫 번째 브런치 먹으러 가려는 그 플릭스 커피, 거기 가는 길에 자라가 있어요. 거긴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좀 익스펙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본
그 하얀 티셔츠를 좀 사야겠다 급하게. 하얀색 티셔츠를 샀는데 그래서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내일도 입고 오늘은 그 보통 기본 티셔츠 입고 그렇게 해서 샀는데 아까 코리안 푸드를 먹었잖아요. 고추장 같은 걸 묻힌 거예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아무튼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는 까만 옷을 입고 나왔다가 중간에는 그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다가 그 다음에 그거 묻혀가지고 지금 내일 입으려고 했던 이거를 갈아입은 거예요. 내일은 뭐 입지? 내일도 이거 좀 여기 이렇게 빨아가지고 좀 말려놨다가 내일 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옷에 대한 업데이트였어. 야, 여기 좀 있으니까 덥긴 덥다. 햇빛이 막 있어서. 그늘로 갔어? 나무 밑에. 저기? 제가 걸어다니면서 되게 많이 노리스 하는 게 저기도 있다. 이런 파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액츄얼리 하나하나 보면은 다 재활용하는 애들이고 다 비슷비슷한 애들을 모아놨어요. 이렇게 해야지 가지고 가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건물은 다 초록초록하게 돼 있다. 저희가 오려고 한 첼시 마켓에 왔는데 여기 바로 옆에가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에요. 첼시 마켓 먼저 좀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조금 쉬다가 가려고요. 그리고 첼시 마켓 바로 앞에가 구글. 밀고 들어간다. 가자 가자. 첼시 마켓 열어주세요. 이런 이제 스토어들이 있는 거고요. Let's go. 미아마 여기 뭐 물어봐. 화장실. Yeah. 사람이 그래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내려가야 된다면. Oh, okay. Where's stairs? Science. 사람 진짜 많아. 아, 오픈 레이트 한 게 있네. 아직 안 열은 게 있나 봐. 라마, 그냥 와. 가자. 그 다음 사람 정도만 해주면 돼. 첼시 마켓에는 우리가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아까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여가지고 주스도 마시고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 리저브 그냥 가가지고 좀 앉아있고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요. 여기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저번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거기 갔을 때보다 더 큰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구경을 해보려고. 바깥에 앉아도 되겠다. 바깥엔 덥겠지? 덥겠지. 들어가세요. 잘 안 열려? Let's go. 들어가 들어가. 예. You wanna sit over here? 마켓이고 바로 이렇게 옆에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어요. 너무 멋있죠? 의자도 이렇게 다 나무고 다들 인사이드에서 먹을 때는 컵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거 램프 너무 특이하죠? 저거. 여기 메뉴가 있어가지고 찍어봤더니 커피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지금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안 마시려고요. 빵 종류 되게 많다. 음식점이야, 음식점.
여기는 커피를 사가는 곳인 것 같고요, 원두를.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위스키 같은 그런 거, 바인 것 같아요. 좀 무거워요. 이거는 가벼운데 좀 갖고 다니긴 좀 그래요. 17불.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정하는 거. Mixology Magic. 이거 너무 이뻐요. 냄새 너무 좋아. 여기 있는 그린빈이 일로 넘어가는 건가 봐요. 파이프에. 저렇게 칵테일 같은 커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통 스타벅스에서는 없는 거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다 먹은 거를 여기다가 놔두더라고요. 그러면 싹 또 치워가고. 그러면 아들 이제는 그러면 하이라이트 하고 쭉 걸어가다가 중간에 쉬고 이렇게 하고 배는 안 고파? 우리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하이라인에 가려면? 여기, 여기, 아마. 첼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 봐. 어떻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여기서? 아, 저기 올라가는 데 있다. 예스! 저기가 허드슨 강. 하이라인, no smoking, no bicycle, no pets, no drinking alcohol. 올라가자. 올라갑시다. 와, 되게 경사지다. 야, 앞에 잘 보고 걸어. 완전 경사죠. 아, 벌써 운동한 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우리? 엄마도 배운 건데. 이 콘크리트하고 네이처하고 점점 믹스가 되는 거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거지. 봐봐, 그냥 뚝뚝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에 이렇게 약간 블렌드 인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럼 가볼까? 너 마음대로. 엄만 일로. 저기 앉아도 되겠죠? 그래, 마음대로 해. 야, 의자 봐. 너무 이쁘게 해놨지? 되게 뭔가 이렇게 블렌딩이 되는 거가 좀 포인트인가 봐. 울창해졌어. 되게 더운 여름에는 좋겠다. 근데 보면은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 해놨어. 철도길 있다. 계속. 이렇게 시리에 이렇게 좋은 이런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이런 거를 프로바이드 하는 게 되게 발유블한 것 같아.
그런 시리가 되게 좋은 동, 좋은 곳? 뉴욕이라고 다 그렇진 않거든? 바다가 좀 보이기에 멋있는데 나오면은 앉자. 적당히 따뜻하고 바람이 되게 시원하고 적당히 그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적당해. 되게 특이하지? 옆에 건물에 딱 붙어 있어. 뭐 하는 걸까? 인사? 저렇게 스커트 저렇게 하게? What? 되게 특이한 조각 같은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어쨌든지 여기 앉아가지고 조금 쉬려고요. 여기 바라보면서 저기가 허드슨 강 쪽이거든요? 진짜 멋있다. 어떻게 건물을 이렇게 지을 생각을 했을까? 이게 디자인만 이렇게 이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건물다운 어떤 그런 법이나 그런 게 다 있었을 텐데. 안전해야 되고. 대단하다. 보통 건물이라 함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을 생각을 했을까? 참 신기하다니까. 이 세상에 정말 천재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또 느낌이 되게 달라요. 이제 저녁이 슬슬 되고 어두워지니까 여기 의자 밑으로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지금. 갑자기. 저 건물은 또 뭐야?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 What is that? 바람 엄청 불어. 이제 끝나나? 하이라인이? 하이라인 끝났어. 여기 내려가야 돼. 찍었어? 사진? 오, 잘 찍었는데? I still like the first one better. 아, 그래? 아, 정말 멋있다. 어디 건물마다 이렇게 다 개성이 무슨 작품 같아. 내려갈까? 저거 되게 귀엽지 않니? NYPD 저거? 약간 카트. Maybe 여기 뭐야? 폴리스 스테이션이야? 여기 다 막 좁은 이런 데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가 봐. 색깔 되게 이쁘다. 맞아, 맞아. 이제는 호텔에 거의 다 와가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좀 쉬려고요. 오늘 완전히 풀데이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구경했는데 아무튼 이제 들어갈게요. 호텔에 들어가서 좀 쉬자. 밤에도 사람 되게 많네. 지금 몇 시야? 8시 36분. 멋있어, 멋있어. 잘 찍었다, 야. 야 이거 나오게 해줘. 잘했다, 야. 다 포커스도 잘 맞췄네. 저녁에도 이렇게 사람들 앉아있을 수 있게 하니까 좋다. 여기 뭐야? 갑자기 레스트룸이네? 건물만 봐도 너무 이뻐. So where's the Rose main meeting room? 여기 토트백 되게 많아.